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이제 드디어 겨울이 오면서 체인톱에 관한 문의가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체인톱 브랜드 중에서 부동의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허스크바나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드리는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허스크바나라는 브랜드는 스웨덴의 아주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으로부터 321년 전에 설립된 회사로, 원래는 이게 허스크바나의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을 만드는 그 무기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뭐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등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결국 1959년에 허스크바나 1세대 톱이 나오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렌지 색깔의 유명한 체인톱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허스크바나의 가장 큰 장점은 제품이 일단 다양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출력들이 다 다른데요. 사용자들이 원하는 CC의 제품을 고를 수 있게 수많은 이 톱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톱이고요. 지금 유럽에서는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서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면은 그 제품을 아예 판매를 할 수가 없고, 제품 판매 이전에 사용자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가스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저희 허스크바나에서 5시리즈가 나왔거든요. 그 5시리즈에는 모든 제품에 오토튠이라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어서 자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무해한 수준으로 배출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린셋 기능이라고 LHT를 잡아주는 기능까지 돼 있으면서 굉장히 사용자들이 쓰기 편하고, 그리고 오래 써도 실린더나 피스톤 같은 데가 많이 고장이 안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시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조시라고 하는데 그 조시를 조정을 하게 되면은 출력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거나 인해서 톱이 크게 고장 나는데, 저희가 이제 수리한 데이터를 보면은 5시리즈는 그러한 게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양재동에 와서 보니까 허스크바나 제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오면은 지금 제품들을 한번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기 지금 주소를 한번 남겨주실 수 있나요? 예, 주소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 지금 서울 양재동에 여기 지금 위치에 있으니까요. 혹시나 허스크바나 제품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하셔서 눈으로 직접 보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오시면은 저희 2층에 여직원이 있습니다. 여직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렇게 저희 전국의 대리점이 있거든요. 아, 대리점까지? 네. 예, 이쪽에 오셔서도 뭐 물건을 구경하고 대리점에서는 바로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구매는 안 되는 거죠? 예, 저희가 구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품을 구경하고 볼 수 있는 곳. 예, 전시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가서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네, 가시죠.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제 드디어 제가 이렇게 직접 나무를 한번 잘라보고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허스크바나 한국 본사 경진 1에 계시는 요 전문가분과 함께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진 1의 서비스센터 팀장 한철경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제가 또 직접 자르기도 잘라보겠지만 이렇게 전문가분과 함께 제품의 장점이라든가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오늘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제품이 총 톱으로 치면 세 가지잖아요. 세 예, 세 가지 제품을 간략하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445. 네, 445E. 예. 네, 마크2 제품이고요. 네. 50XP 마크2. 네. 그리고 572XP 제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거의 베스트셀러인데, 요 세 가지 제품을 직접 한번 또 잘라보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또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오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허스크바나 엔진톱 445E2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445E2가 변형 바뀐 내용 그 자체는 힘은 배기량이 45cc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네.
배기량에 대한 부분이 유럽에서는 엄청 까다롭게 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네.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감소가 되는 네. 그런 부분으로 강조가 됐고요. 4452 모델 자체가 가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네. 시동 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끔 좀 손쉽게 그 시동이 걸리게끔 하는 그 이지 모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지 스타트. 예, 이지 네. 스타트 모델이고요. 배기량이 45cc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무를 자르는데 그 힘이 출력이 느끼는 정도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잘리는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10만 대 누적 판매가 지금 10만 대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진짜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동급 배기량으로 했을 때는 뭐 훨씬 뭐 이렇게 좀 뛰어나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허스크바나 제품의 가장 장점이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의 그 쓰는 그 편리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했고요. 핸들을 왼손으로 잡는 핸들 부분이나 그다음에 악셀레이터를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진동에 대한 그런 부분, 저진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방진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네. 자가정비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 볼트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손쉽게 클립으로 이렇게 탈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점검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손쉽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체인의 장력을 조절할 때 보통 사용자들이 툴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허스크바나에는 사용자가 툴이 필요 없이 손으로 조이고 풀고 하는 부분을 네. 손쉽게 해놨어요. 예. 육각으로 풀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쓰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갖고 뭐 약하게 조여지는 그런 뭐 단점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거를 손으로 아무리 세게 조인다 하더라도 예. 예, 부러질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일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아주 그냥 있는 힘껏 최대한 조여가지고 사용하시면 텐션이 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체인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네. 이게 X컷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나왔던 톱날의 그 사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절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톱날이 나왔고요. 가이드바 같은 경우에도 X포스라고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그 가이드바는 좀 가볍고 그 다음에 좀 휘어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보완시켜서 그렇죠. 이게 네. 오래 쓰다 보면은 가이드바가 휘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예. 그렇죠.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 그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찡겨가지고 그렇죠. 예. 예, 강제로 빼다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불편했었는데 네. 사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네. 심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보완이 됐다는 그런 점. 그리고 브레이크 핸들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톱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톱을 사용하다가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스크바나에서는 관성에 의한 탄성에 의한 톱을 놓쳤다든지 잘못된 그런 작업 자세라든지 이런 경우에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딱 예. 떨어뜨리면 저절로 네, 딱 멈추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네. 일단 4452 모델부터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동을 한번 거는데요. 네. 자, 시동 거는 방법도 이게 일반 초보자분들이나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도 네. 또 상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 허스크바나에서는 그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네.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번호로 1번부터 1, 2, 3, 4, 5 번을 나열을 해가지고 시동 거는 방법을 네. 네, 나열을 했습니다. 먼저 스위치를 네. 당겨가지고 위로 올리면 네. 초크 역할을 해요. 네. 이 행정 엔진은 모든 엔진은 1차 시동과 2차 시동을 거쳐져야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초크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당기기 전에 요 플라잉 펌프라고 해서 네. 숫자가 써있죠. 네. 1번, 2번은 요거를 여러 번, 한 6번 정도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동줄을 당겨가지고 부릉 하는 1차 시동을 거치고 나면 초크를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 다음에 2차 시동을 진행해서 네. 시동을 유지하는 거죠. 네, 자, 한번, 그럼 그 네. 순서대로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초크를 위로 올리시고요. 안전을 위해서 오른쪽 발은 기계를 고정시키는 그 부분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왼손을 핸들을 꼭 고정시킨 다음에 시동줄을 당겨요. 네. 이렇게 1차 시동이 걸리면 네. 초크를 밑으로 내려주시고 네. 다음에 2차 시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 대고서 악셀레이터를 당기는 게 아니고 속도를 웬만큼 충분히 가해진 상태에서 나무에 대야 엔진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일정 RPM이 고 RPM에 도달한 다음에 예, 네, 그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445E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제품 중에서 가장 실시간 낮고 스펙이 낮은 등급이 이 정도면 다음 모델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445E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제 마크2. 네. 진짜 희대의 명장 마크2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잘라볼게요. 와, 자, 이제, 와, 이게 지금 희대의 거의 완전 뭐 명작이라는 이야기가 많던데. 시동 커버에 보시면 550이라고 XP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마크2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부터는 전문가용 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네. 요 크랑크 케이스가 마그네슘 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공랭식이다 보니까 엔진 열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열 받은 엔진에 대한 부분이 밑에서 마그네슘 합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열을 견뎌줘야 네.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달라진 그런 내용이고요. 네. 55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옆으로 누워졌어요. 대각선으로요? 예. 네. 안에 보이시는지 몰라도 요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엔진인데요. 네. 엔진 방향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기계가 멈춰 있을 때는 무게중심에 대한 부분이 크게 느끼지는 못하지만 시동을 걸어갖고 엔진이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는 이 엔진이 옆으로 누워져 있는 그 각도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또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이 톱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무게 밸런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용하시면서 그 피로도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일단 기존의 550보다는 그 절단 능력을 향상을 많이 시켰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XP하고 XP 마크2하고 잘라지는 부분이 대략 한 뭐 30% 40% 이상 향상이 되는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또 받는 영상이 네. 이 지금 50cc 등급에 같은 18인치 모든 모델들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마크2가 네. 이 절단되는 속도가 한 1.7배가량 네. 빨리 절단이 되더라고요. 네. 네. 허스크바나에서는 이 속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전문가용 톱인데도 불구하고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편리하게 간소화시킨 내용이 뭐냐면 이 프라임 펌프라고 그래요. 네. 이게 없으면은 연료통에 있는 연료가 카브레타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시동줄을 당기면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프라임 펌프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보통 전문가용 이거 없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시동 거는데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예, 시도를 했고요. 네. 편리성을 중점으로 만들어진 네. 그런 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지금 허스크바나 제품을 눈여겨보면서 오토튠이라는 이 네. 지금 기능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5시리즈부터는 네. 그 카브레타에 오토튠이라는 그 네. 명칭을 붙여진 장치가 되어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모든 톱에 보면은 요 시동 커버 위쪽이라든지 다른 데 보면 구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그게... 정밀 드라이버를 예. 뽑아서 맞아요. 예. LH 적혀있는 거예요. 그거를 예.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 이 허스크바나 5시리즈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시동을 걸어주면 고도라든지 주변의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 L과 H를 자동으로 세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이제 들으셔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엔진톱을 환경의 변화 없이 같은 곳에서 쓰시는 분들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직접 이제 많이 쓰신 분들 그 감각으로 꼽아서 그렇죠. 열고 닫고를 했는데 이제 숫자 5로 시작되는 제품들 5시리즈들은 오토튠이라는 게 장착이 돼서 그 조절을 뭐 습도가 높은 데 가면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조세 조절로 저절로 맞춰주고 그쵸. 높은 산에 가더라도 맞춰주고 네. 낮은 데서도 맞춰주고 네. 네. 이 오토튠의 그 가장 큰 목적은 네. 사용자의 그런 그 조정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허스크바나에서는 환경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L하고 H를 잘못 조정하면은 배기가스 매연이라고 그러죠. 네. 불완전 연소된 그 배기가스가 네. 건강도 해치긴 하지만 코로 계속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주변의 그 환경까지도 해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허스크바나 오토튠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세팅 값으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완전 연소에 가까운 덜 해로운 네. 이런 쪽으로 배기가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예, 환경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한 그런 모델인 거죠. 이게 지금 허스크바나가 스웨덴째고 네. 그 유럽에서는 지금 이미 벌써 네. 환경의 규제가 심해가지고 너무 심하죠. 이게 매연가스가 많이 나온 엔진톱은 판매를 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진짜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매연이 많이 나오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쓰고 예. 있는데 예. 와, 이런 부분은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바로 한번 또 잘라볼까요? 아, 그럴까요? 시동 거는 방법은 그 가정용 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네. 초크를 당겨가지고 올리는 네. 방식하고 눌러서 내리는 방식하고 똑같은 그 방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시동 거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얘가 지금 저절로 지금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세팅값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기존에는 시동을 걸자마자 나무를 자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면은 네.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대략 뭐 한 1분 내지 2분 정도 기계가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동을 켜놓고 기다리시면 가장 최적화된 네. 가장 그 사용하기에 좋은 적합한 상태로 설정이 돼가지고 최상의 지금 컨디션으로 컨디션, 그렇죠. 자르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허스카바나 5시리즈 그러니까 숫자가 앞에 5로 시작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오토튠이라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거시면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시동을 켜시고 이렇게 한 1, 2분 정도 지금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될 때까지 이 네. 맞춰주는 거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다시 네. 시동을 걸겠습니다. 와 지금 와 마크2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 빨리 잘리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나무를 지금 잘랐는데 예, 와 속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야 그럼 저도 이제 빨리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바로 지금 마크2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와 자 시동을 걸고 진짜 이게 잘리는 속도가 4451랑은 진짜 한 두 배 정도 빨리 잘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와 진짜 명기가 훨씬 한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 550 마크2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에 대한 그 소모에 대한 부분도 네. 다른 톱에 비해서 연료 소모에 대한 부분이 한 25% 정도 감소가 네. 되는 그러니까 연비가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똑같이 휘발유를 주입하더라도 네, 쓸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그런 정도로 연비가 높아지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모든 톱이 연료가 떨어지면서 오일이 같이 떨어지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네. 체인 오일이 네. 연료가 다 떨어지고 나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거는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엔진톱 밑에 쪽에 보면은 오일이 분출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오일 양이 적게 나오면 가이드바하고 체인에 열을 많이 받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단단한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오일이 좀 더 나와야 많이 나오는 게 좋고 그렇죠. 물은 나무거나 부드러운 나무는 좀 덜 나와도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연료와 체인 오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점검이 꼭 필요한 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때 체인에 나오는 이 오일조차도 휘발유를 다 쓰고 나서 꼭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이 57이라는 모델인데요. 엔진톱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차세대 레전드. 차세대 레전드. 네, 앞으로 네. 572만큼의 톱이 더 좋은 톱이 나올지 의심이 될 만한 허스크바나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네.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개발한 그런 톱인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해외에서도 진짜 이 벌목꾼들 사이에서는 뭐 거의 뭐 탑1이다. 탑1. 네. 네. 허스크바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엔진톱에 들어가 있는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네. 밸런스를 너무 잘 맞췄어요. 톱을 쓰면 쓸수록 더 오랫동안 내구성을 갖춰지게끔 만들어진 톱인데요. 볼메톱인가요? 보면 볼수록. 그렇죠. 예. 예, 볼메톱인데. 네. 예. 572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게 작업자의 사용할 때 네. 밸런스예요. 똑같은 배기량의 톱을 가지고 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을 경우에 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작업자의 피로도 572가 훨씬 더 피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톱이거든요. 와 이런 톱을 지금 여기 와서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영광인데 네. 일단 먼저 한번 잘라보시고 네. 제가 또 이어서 한번 잘라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네.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나무를 바꿨어요. 좀 전에 저희가 지금 마크2까지는 지름이 25cm 정도 되는 나무를 잘랐었고 이번에 지금 30cm 정도 되는 지름을 가진 나무를 잘랐는데 와, 잘리는 속도가 그냥 뭐 쑥쑥 썰어버리네요. 네. 중간에 뭐 멈추거나 뭐 버벅거리거나 그럴 예,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거 바로 한번 잘라봐도 돼요? 네네네, 그러시죠. 와. 야,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와. 와, 이건 진짜다, 진짜다. 와, 진짜 대박이네, 이거. 이, 지금 이 제품은 확실하게 느껴졌는 게, 그냥 제가 힘을 누르지 않아도 쭉 내려가 버려, 그냥. 네, 맞습니다. 와. 힘을, 체인 쪽에, 가이드바 쪽에 힘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안 잘리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가만히 기계를 들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무슨, 해도. 아, 무슨 밸런스인지. 네. 이제 이 나무를 자르시는 분들의 마음이 한 1% 정도 이해돼요. 왜 그 밸런스 하시는지. 네, 네. 네. 와, 확실하게 느껴지는 톱이네, 이게 진짜. 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4, 4, 5 가정용 톱. 가정용 톱은 아니었는데. 가정용 톱. 그러니까 445 그다음에 네. 마크2. 와. 550 마크2. 예, 550 마크2. 그리고 570까지 XP. 예, XP까지. 요렇게 진짜 너무 괜찮은 베스트셀러잖아요, 세계가. 네, 맞습니다. 예. 다 한번 보여 드렸으니까 혹시나 이제 엔진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보여 주시겠죠? 그렇죠. 예. 네. 블루어. 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네.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네. 같이 접목시켜서 580 BTS. BTS. 그러니까 이것도 해외에서 네. 진짜 막 메고 막 벽돌 불어내끼고 이렇게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힘이 뭐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뒤로 기계를 작동시키면 몸이 돌아갈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요 제품도 많이들 리뷰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네네네. 한번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고 마쳐볼게요. 네. 네. 이행정 엔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 시동, 2차 시동을 거쳐서 시동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림이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초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올려져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지고 먼저 시동을 거는데요. 걸리면 올리다. 네, 맞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벽돌. 아, 오늘 이렇게 진짜 너무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너무 좋은 정보들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네.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근데 네.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네, 뭡니까? 네. 뭐냐면 네. 톱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안전 보호장구. 아, 그렇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무조건. 네. 네. 지금 입고 계시는 이 옷이 네. 이 날씨 더운데 네. 이렇게 갇혀 입어야 되는 이유. 이유. 예.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지금 땀이 지금 완전 네. 이빨 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도 네. 아,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다라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네. 이번 테스트를 보여줄 건데요. 네. 아, 이 바지에 사용된 똑같은 조건으로 샘플링해놓은 네. 그런 제품인데요.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엔진톱을 댈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네. 톱이 되어졌을 때 네. 이 밑에 있는 나무에 손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러면 손상이 됐다면은 다리가 다칠 것이고 네, 다리도 다칠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톱질을 하시다가 다리를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내려다 보면 자기 다리로 와버린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바지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네. 좀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네. 네,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 밑에 그럼 상처가 안 났단 네. 말이죠? 그럼 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예. 와. 네, 나무에는 전혀 손상이 없고, 예. 이거를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집었을 때 네. 전혀 손상된 곳이 없죠. 와 대박이다. 이 안에 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었다. 네. 이 보셔서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와 지금 이 옷을 입고 있으면요 톱질을 하다가 내 다리에 톱이 오더라도 다리를 보호할 수 있다. 와 대박이다. 아니 지금 이 보호 이 장구도 제가 착용해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내렸다 올렸다도 진짜 부드럽고. 예. 그리고 지금 예. 쓰고 계시는 형광모 같은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예. 가장 대표적으로 뒤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빨간색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빨간색은 뉴, 하얀색은 올드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하얀색 쪽으로 색깔이 바래요. 그러면은 수명이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게 안전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예.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런 수명까지도 체크할 수 있어요. 예. 지금 보셨죠? 이게 지금 무슨 최첨단인가요? 야 진짜 이게 허스크바나가 엔진톱에서 최강자가 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네. 왜인지를 더 잘 알 수 있는 이 지금 이런 건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스크바나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예, 하나 둘 셋 허스크바나 화이팅! 화이팅!